한번 보자. 49번. 자, 이건 좀 요런 느낌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야, 이거야. 일단, 비율에 관련된 거라고 얘들아. 비율. 자, 이게 비율에 관련된 문제야. 뭐,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율 관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비율 관계를. 그러니까 뭐냐. 간단한 거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있는데, 얘 100이라는 애가, 갑자기, 120이 됐어. 그러면,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00이 120이 됐다. 그럼 여러분도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가 증가했다고 하겠지. 그지? 응.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절대적인 정량이 있을 때 그거의 값이 얼만큼 변했는지 그 비율 값을 퍼센테이지로 만든 게 이제 비율 관계인데 여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놓고서 여기서 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놓고 이제 문제를 답을 못 만들어내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했어. 지금 얘는 늘렸지. 얘는 늘렸다고. 그지? 얘는 늘렸고, 얘는 줄였다고. 그래서 만난 점을 여기서 이렇게 이은 거지. 그지?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가, 괜찮죠? 원래 넓이하고 봤을 때 비율 관계가 나왔잖아. 그지? 어떻게 나왔어? 20%를 뭐 했대? 줄이고 20% 늘렸대. 얘는 20%를 늘린 거야. 늘렸어. 늘린 거야. 길어난 거지. 그 다음에 줄어든 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를 줄였다. 이런 얘기죠. 10%를 줄였다고. 그렇구나. 그럼 뭔지를 몰라? 절대적인 양이 지금 문제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비율로 답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얘들아, 봐봐라. 내가 여기를 그냥 퉁 쳐서 A라고 놔. 얘를 퉁 쳐서 원래 값, 최초 값, 여기를 놓는 거지. 전을 보면, 전 값. 비율이 바뀌기 전 값. 괜찮아? 네. 했을 때, 그럼 얘가 이제 여기에 각이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세타라고 놓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선생님이, 자, S 전이라고 쳐보자고, S 전.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죠.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 될 것이고, 자, 곱하기 A 될 것이고, 곱하기 B가 될 것이고, 곱하기 얼마? 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야. 괜찮지?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바뀌었다 얘기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라고. 자, S후가 궁금한 거야. S후가 어떻게 됐냐. 그럼 따져보자. 당연히 우리 2분의 1은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 자, 곱하기. 자, 얘 안 변한다고. 얘 안 변한다 이 얘기야. 아, 세타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은 얘하고 얘, 얘하고 얘는 변하지 않고 이 값만 변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곱의 형태가 바뀌는 거지. 괜찮지? 그럼 여러분 10%가 줄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얼마겠냐 이런 얘기야. 100분의 90A죠. 줄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10분의 9. 괜찮아? 10분의 9A라고 쓸게.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는 늘었잖아. 그 얘는 뭐야? 100분의 얼마지? 120B지. 그럼 얼마야? 10분의, 약분하지 마. 10분의 얼마? 12B가 되겠지. 괜찮지? 그럼 봤을 때 S전과 S후에 대한 비율값만 따지는 거니까 똑같은 건 내버려 두시고 숫자값만 바꾸시면 되는 거야. 그럼 숫자가 뭐만 변했어? 여기 AB가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런데 AB도 똑같잖아. 결국에 얘들아 뭐야? A 곱하기 B 값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여러분들? 100분의 얼마로 바뀌었어요? 108이 바뀌었지. 108에 A, B가 바뀌었죠. 그럼 요 숫자 그대로 가는 거니까, 요 값이 배율 값이지. 그럼 100분의 108은 얼마야? 8% 증가라고 읽으시면 되죠. 괜찮지? 괜찮아? 그 넓이는 얼마? 8%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삼각형 BDE를 만들었는데 ABC의 넓이가 뭐래? S라고 하지. 응, S라고 하지.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의 넓이가 S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몇 S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럼 100분의 108S겠지.
낙분하면 되죠, 뭐. 그죠? 100분에 108S. 8% 증가한 거랑 똑같은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현을 잘 기억하시란 말이야? 낙분하면 되겠죠, 얼마 그러면? 이 50 해놓고, 그지? 얼마야? 54고요. 또 약분 되죠? 그럼 25분 얼마? 27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답이 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 응? 753번. 볼게요. 자, 보자. 자, 요런 거야. 문제는 그냥 뭐, 단촐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띡 나왔어. 뭐, 이렇게 띡 나왔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약간 그래갖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툭 내리고, 여기서 툭 올라갔어. 자, 얘 어떻게 올라가고 내린 건지 보자. 자, AD랑 CE랑 어떻대? 같대. 자, 표시하는 거야. AD랑 CE랑 같대. AT. AT랑, 그지? 여기 CE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지. 모든 건 그림에다가 전부 다 데이터 다 집어넣어놔. 문제 풀 때 항상 연습하시라고요. 문제 따로 그림 따로 하면 문제 안 풀려.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문제에다가 모든 데이터 다 집어넣으시라고. 자, 그 다음. 자, DE는 얼마야? 루트 13이라고 얘기했어. DE. 그럼 이쪽 동네가 루트 얼마? 13이란 얘기고. 어디부터 A야? 여기부터 A구나. 여기가 이제 A고, 자,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C. 맞죠? 보기 정신없이 해놨어, 애들. 뒤에는 고액 얼마? C야? 여기 얼마? 이거 E? 된 거야? 됐어? 그럼 잘못했네? AD하고 C. 그럼 AD하고 C. 이거랑, 그죠? 여기랑 같은 거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길이가 얼마야? 또 하나짜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죠. 그럼 요거 표시 딱 해놔야죠. 요거 정삼각형이야. 요거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됐어. 됐지? 끝난 거야. 자, 질문이 뭐냐면 BDE의 넓이를 물어봤어. 어? BDE는 여기네? 그럼 항상 이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 항상.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기본 대응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냐면 B, D, E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 나는 이거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지? 뭐지? 라고 그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당연히 2분의 곱하기 두변 길이와 끼인각을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삼각형 BDE의 넓이에서 누구를 두 변의 길이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각을 끼인각을 뭐로 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괜찮아? 네. 그럼 얘를 오 선생님 그럼 얘를 이거 뭐 두변 길이로 해가지고 이거 두변 길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인 세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 여기는 이 두변의 길이를 뭘로 하지 고민스러운 거야. 그럼 잘 봐봐. 당연히 얘들아 이게 BD이니까 이쪽 길이를 하든 뭐 이쪽 길이를 하든 뭐 이쪽 길이를 하든 나와 있으니까 뭐 두 개 길이 잡아놓고 그 두 변 길이 끼인각 할 건데 어씨 이거로 할지 뭐 이거로 할지 모르겠어. 감이 안 온다고 지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거 찾아내는 게 항상 순리야. 순리대로 풀어야 돼 항상 이 문제는. 흐름대로 풀어야 돼.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얘들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봐봐. 주어진 게 지금 이거 줬지.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길이는 몰라. 이거 줬지. 근데 이거를 줬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1이잖아. 요거 1이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생각을 해봐. 어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정상 플레이인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푸시는 거야. 오 그래? 그런데 이렇게 푸나요 혹시요? 자 우리가 삼각형 A 얼마? E D의 넓이에서 요 큰 삼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A B E의 넓이를 빼겠다 얘기야. 그럼 나머지가 요 오른쪽 동네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항상 왜가 붙는 거야. 어,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풀라고 지금 가이드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있느냐면 지금 여기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놓게. 이거 길 X라고 놓게. 그 여기가 왜 여기다 X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길이가 나온 거야. 이거 길이가 나왔고, 어? 여기 있는 요 각이 바라보는 요 대각선 길이가 나왔다. 뭔가 이 두 변의 길이와 여기 마주보는 각이 나왔다 이 얘기야? 얘기 돼? 그럼 잘 봐.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을 X의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요 A, E, D를 X와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할게 얘들아. 그러면 세타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아니야? 어,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각 나왔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A, D, E도 마찬가지로 뭐야? A, B, E. 두 변 길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여기 1 더하기 X 여기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X로 표현할 수 있고 X와 얘의 끼인각 당연히 세타겠지. 그죠? 이상한 걸 보시면 안 돼. 이 길이를 같다고 준 이유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어 그렇구나. 그러면 구할 수 있네. 그럼 해보자 이란 얘기야. 질문 안 해? 선생님 근데 X 모르잖아요. 선생님 세타 모르잖아요. 이거 계산 못하잖아 이런 얘기야. 왜 못해요? 이거 정삼각형이지 않습니까? 60도죠. 얘 3분의 파이죠. 왜 모릅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럼 선생님 X 모르잖아요? X 어떻게 구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큰 삼각형을 보시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그리고 요거 4요소 중에 그지? 하나 모르지. 아 X 낀 거 모르잖아. 그치? 변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쪽 동네에서 요쪽 동네에서 여러분 우리 뭐 할 거야? 잠깐 해볼게. 코사인 법칙 하시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하시는 거야. 왜? 뭐 때문에? 4요소 때문에. 하시면 변수는 X밖에 없으므로. 괜찮지? 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얘가 바라보고 있는 요 새끼 나왔으니까 계속 코드를 쓰시는 거야. 얼마? 루트 13의 제곱은 당연히 13이 될 것이고 자 요쪽 동네 가볼게. 얼마? X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X의 제곱이죠. 괜찮죠? 그 다음 빼기 해놓고 두 배 해놓고 그 다음 얼마? X 곱하기 얼마? X 플러스 1 하시고 사인 60도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얼마라고 배웠어? 루트 3이라고 배웠지 그지?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죠? 그럼 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왜? 코사인 어? 아유 미쳤네. 2분의 1이죠? 정신없다. 2분의 1이죠? 됐어요?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이거 없어지죠, 여러분들? 없어졌고요. 계산해봐, 얼마야? 계산하면 몇 X 제곱, 얘들아? 2 X의 제곱. 했고, 여기 X 제곱 또 생기네? 맞지? 그럼 얼마가 돼? 1X 제곱 되나요? 됐고, 자, 이 1차 한 갑시다. 여기 2X죠? 여기 마이너스 X죠? 그럼 플러스 X인가요? 맞아? 네. 플러스 2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지 그치? 자 수상수로 갑니다. 1이고요 그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얼마?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X 당연히 뭐예요? 4, 3,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얼마야? 3이 하나 나오죠? 양수값이니까 X는 얼마? 3이 나온다고. X 3 나온 거예요? 3이야 그래서 야 3 3이잖아. 다 있지. 그럼 당연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두 개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써볼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풀어봐. 자, 일단 봐봐. 얘도 얘도 공통으로 있는 건 2분의 1 곱하기 뭐지? 사인 얼마? 3분의 파이는 공통으로 들어가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사인의 2분이니까 맞지? 얘는 어차피 공통 나오니까 곱하기 분배법칙처럼 묶어서 계산하자 이런 얘기야.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게 얼마야 여러분들? 4 곱하기 얼마야? 3이 되겠죠. 그죠? 요거 되지? 요 정도 빨리 사도 돼? 그 다음에 요 작은 요 삼각형, 왼쪽 삼각형은 어떻게 되지? 4 곱하기 얼마? 2 되겠죠. 그렇죠. 그걸 뭐 해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죠. 그럼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럼 얼마야? 이거 사인 3분의 8 약분하면은 2분의 1인가? 아, 2분의 루트 3이지? 네. 그러면 이거 4분의 루트 3에다가, 그죠? 4분의 루트 3에다가 계산하고, 12에다 4 빼니까 얼마? 8. 8이죠. 괜찮죠. 그 정답 얼마야? 2, 루트 얼마? 3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 61번. 자, 봤어요? 네. 지금 61번. 뭐 공부할 의미로, 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문제야, 이 문제는. 761번. 자, 볼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실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항상 일관되게 나와야 돼. 자, 봐봐. 얘가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반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반원이. 반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 얘들아, 뭐 이렇게 접선을 걷죠? 그죠? 접선을 그냥 연장선을 좀 긋고, 접선을 딱 걷어. 그죠?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선을 거서 연장선을 거서 뭐 이러시겠다고 쳅시다. 자, 됐어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접선 길이가 7. 여기 접선 길이가 얘 9야. 근데 접선이지만 사실은 얘가 크게 봤을 때는 뭐를 이루어? 삼각형을 이루지, 그치? 삼각형이야. 근데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지름 맞니? 지름이 아니야. 왜 아니야? 네? 어, 바닥에 있는 거 10이요. 지름 맞죠? 어, 너무 맞아. 아, 지름 맞잖아. 문제 나왔잖아. 반원이라고. 아니, 반원이라고 나왔잖아. 아, 그, 저, 10?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 몇 가지. 아, 네. 당연히 지름, 누가 이걸 반지름이라고 하니. 이거 지름 맞죠? 네. 얘가 반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반드시 원이 나옵니다, 얘들아. 반드시 원이 나오면, 반원이 나와도 되고, 마찬가지로 원이 나와도 되고, 무조건 원 나오면 무조건 중심 찍는 거야. 중심 찍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원이 나왔는데 접선이 나왔어. 그지? 그럼 무조건 접점을 긋는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원이 나왔고 접선도 나왔어. 그럼 자동으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접점과 중심을 잇는 거야. 접점과 그 다음에 중심을 당연히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이어주라고.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야. 당연한 사고란 말이야. 그러면서 당연하게 우리 뭐냐면 얘가 수직을 이루고 당연히 90도 표시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동으로 뭐가 나온 거냐면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출몰하는 거라고. 이런 일련의 과정,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쓸 줄 아셔야 돼. 그럼 당연히 원이 나왔고, 자,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을 체크하라고 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접선 나왔고, 그럼 접점을 내가 찍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접점과 중심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이으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은 순간 당연히 몇 도? 90도가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이거를 그냥 물 흐르듯이 하는 거야. 그냥 난 뭐해? 뭐해? 이게 아니야. 그냥 니들이 찍찍 찍고 입고 입고 90도 90도 반지름 반지름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가 반지름 얘가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얘가 반지름이야.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여기가 바로 뭐야? 직각 삼각형이 되겠지. 얘도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내접하는 누구? 반원의 누구? 바로 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하고 싶어야 되겠어? 당연히. 당연히 뭘 하고 싶어야 돼? 이거 알고 하는 거 말고 당연히 뭘 하고 싶어야 돼? 이 그림에서.
뭘 하고 싶니? 뭘 하나를 추가적으로 그림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네? 아니죠. 봐봐. 여기는 무슨 점이야, 얘들아? 얘는 외부점이지, 그치? 얘는 외부의 점이야? 얘는 외부의 점이야. 그럼 쟤는 어떻게 하는지 좀 고민이 돼? 저 점을 어떻게 하지? 이 점과 이 점을 또 이어버리면, 잘 들어봐. 이걸 이어버리면, 중심을 또 이어버렸어. 그럼 이쪽 동네에서 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요것도 직각삼각형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직각삼각형이라고. 된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요걸 내가 이렇게 미니로 한번 그려볼게. 미니로. 잘 봐. 다른 보조선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자, 봐봐.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했어. 원은 안 그릴게. 원은 안 그릴게. 삼각형만 그릴게. 자. 요거 두 개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 더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넓이랑 이렇게 넓이 더한 건 이 전체 넓이를 더한 거랑 같아요. 내 말 이해 가셨습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당연히 여기 각을 표시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왜냐하면 이쪽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괜찮죠? 이해 가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각을 내가 모르잖아. 이 전체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할게. 이 전체 각을 세타라고 할게. 전체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고. 됐죠? 여기 길이는 10이야. 여기 길이는 10이야. 오케이.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전체 큰 삼각형 넓이 해보자. 가장 큰 사이즈. 삼각형 누구? 여기 Q 나왔니? 이거는 A, B, C. 자, A 얼마, 얘들아? B, C의 넓이 써볼게.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곱하기 두 변 길이 나왔죠? 7 곱하기 얼마? 9 곱하기 얼마? 사인 A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하면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에 대한, 맞죠? 사인 세타. 뭐 세타가 났으니까 사인 세타. 똑같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얘가 바로 두 개의 삼각형 더한 값이지. 그지? 그런데 내가 이쪽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럴 수 있어.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저는요, 이 왼쪽 삼각형을 이 두 변의 길이와 요 끼인 각으로 해서 요거를 알파라고 놓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찐따 새낀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직각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 되잖아. 그잖아. 그럼 왜 직각인지가 중요한 거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양 사이드 S 별의 넓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선생님,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반지름 R. 선생님, S여 이 세모의 넓이는 괜찮죠? 자, 2분의 얼마? 1 곱하기 9 곱하기 얼마? R이지. 그럼 다 되지 않았나?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얘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이 더하기 더한 건 얘 당연히 뭐 2분의 1 이렇게 다 묶일 수 있으니까 뭐야 여러분들? 사인 세타 값만 알면 되는 거지, 그지? 아니야? 자꾸 여러분들이 나 그 다음 뭐 필요한지 그 다음 뭐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자꾸 찾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알고 하는 문제니까 R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올 거고 우리는 사인 세타 값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근데 애들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야.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한다고. 자, 잘 들어봐. 항상 사인 세타를 직접적으로 구해서 답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두 가지 방법이야. 만약에 니들이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직접 구하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직접. 직접. 그런데 만약에 직접 못 구하면 간접 방향으로 구하시면 돼. 그게 바로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얘를 구해서 얘를 변환하여서 사인 세타를 거꾸로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1막 코사인 제곱으로. 내 말 알겠니? 그러면 나는 사인 세타를 여기서 바로 구할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 구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이쪽 7 나왔고 9 나왔고 10 나왔고 3변 나왔고 4요소 여기 바라보는 여기가 세타니까 4요소 중에서 하나 모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그죠? 얘를 구하고자 한다는 얘기지. 그럼 따져보자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직접적 방법이 있죠. 그죠? 공식이 있었죠. 그죠? 코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어떻게 써서 여러분들 얘가 바라보는 대변 길이 먼저 빼주라 그랬지. 그지? 얘가 바라보는 대변 길이 먼저 빼주라고. 그럼 10이니까 10의 제곱을 먼저 빼주시라고. 그럼 10은 쓸 일이 없는 거야. 자, 뒤에 밑에 모두 가죠 여러분들. 2 곱하기 그죠? 7 곱하기 9가 될 것이고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얼마? 7의 제곱 더하기 얼마? 9의 제곱에서 이게 빼주시면 되겠죠. 끝났죠?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49 더하기 얘들아 그지? 81 빼기 얼마냐? 100이다. 그럼 얼마니? 얘가 14 곱하기 9니까 얼마야? 어? 14 곱하기 9 어? 126이야? 어, 126이래. 됐어.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뭐. 얼마요? 이거 130? 130에서 100 빼니까 30? 126분에 30? 숫자가 깔끔하지 않네? 어제 3의 배수네,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3의 배수 약분하면? 3으로 약분되잖아, 그지? 40 얼마? 42분에? 10이죠, 그쵸? 약분 또 되죠? 맞죠? 어, 얼마? 5구요. 3, 1은 3, 3, 4, 12. 얼마? 14분의 5가 되겠죠? 네. 아, 뭐야? 26이지? 2로 했지, 나 지금? 2로 했지? 2, 아, 병신 뭐야. 21, 21분의 5. 됐죠? 어, 아, 늙으면 죽어야네. 아, 산수도 못하고 미치겠다. 21분의 5죠? 그럼 됐고, 나도 7을 넣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을 이용하여 얘를 구했으니까 거꾸로 하시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 또 그려봐. 그려보면, 자, 코사인이 21분의 5야. 여기가 21이지. 그치? 여기가 5란 얘기거든. 괜찮죠? 그죠? 여기 계산을 하면 되겠지. 21의 제곱. 얼마야? 얼마야, 21의 제곱? 어려워? 어? 이, 그렇죠. 441이죠. 여기서 25를 빼겠죠. 그죠? 얼마야? 6이죠. 10이죠. 맞죠? 400? 얼마야? 16이네. 숫자가 묽게 지저분해. 맞아요? 응. 루트 416이 얼마야? 맞다. 숫자 들었네. 됐어? 어, 그러면 요거분 요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지? 그럼 사인 세타 값은 얼마야? 뭐 알아서 여러분들 처리해. 그럼 사인 세타 값은 얼마? 얼마 얘들아? 21분의 루트 얼마? 416이 되나봐. 됐음? 오케이. 그럼 루트 416 여러분 소인수분해 해서 알아서 정리하시고 계산하면은 이 값 더한 거랑 이 값 계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 구하시면 답 나올 거야. 알값이 나와요. 그래서 알값이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 4분의 3루트 26 나온다. 4분의 3루트 26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야, 416이 이렇게 나오나 봐. 얘들아, 4루트 26 이렇게. 400, 루트 416이 4루트 26 이렇게 나오나 봐요. 오케이. 계산하면 나오겠지 뭐. 숫자만 좀 지저분하네. 어쨌든 뭐 산수분란 여러분들 끌고 가는 흐름 요거 그림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나중에 이거 또 풀면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뭐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돼? 요거 도형 보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 도형이 눈에 확 들어오시게끔 꼭 연습하세요. 그거 보는 거는 얼마 10초도 안 걸리잖아. 그치? 봐야 돼. 자꾸 봐야 돼. 도형은. 오케이. 766번 좀 볼게요. 766번. 자, 또 그림을 좀 보자. 그림을 좀 봅시다. 자, 그림을 좀 볼게요. 그림을 좀 보시면 그림이 원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자, 원이 나오고 자, 원의 중심이 나왔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뭐가 있습니까? 사각형이 하나가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아니야? 내접사각형이 아니야. 내접사각형은 네 개에 있는 모든 점이 원 위에 있어야 돼. 얘는 원의 중심 위에 있으니까 내접사각형 아니야. 성질을 못 써먹습니다. 여기 이제 O고요.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C고요. 자, 나와 있는 각선이 여기 120도래. 자, 봐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있어. 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일단 이거 넓이를,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해야 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최초에 항상 기본 넓이를 구하는 기본식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란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한 모양의 O, A, B, 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뭐냐? 정상적으로는 풀 수는 없어. 왜냐면 얘가 비정상적인 도형이니까 공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이거 분해시켜서 구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지 된 얘기라고. 그러니까 직접 구하는 방법은 없잖아. 아닌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를 뽀갤까? 이런 거지. 이게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힌트를 좀 볼게요. 뭐가 나왔냐면 힌트가 각 B가 몇 도라 해서 120도라 했고 하나 더 줬어. AB랑 BC. 혹시 이게 왜 줬을까 좀 고민스러운 거야. AB에다가 BC를 더한 값이 얼마? 8루트 2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거 왜 줬을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이거 의미가 뭐지? 이거 고민하시는 거야. AB랑 누구? BC를 더한 값이 얼마? 8루트 2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보자는 얘기야. 저기에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잘 봐봐. 정상적으로 못하니까 얘를 두 개로 뽀개서 할 거야. 자, 삼각형 두 개로 뽀갭니다. 자, 지금부터 A하고 C를 딱 이어버리면 자, 삼각형 자 OAC의 넓이와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에 두 개로 뽀갤 거란 얘기지. 근데 선생님 이걸 이렇게 긋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시면 질문을 하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 야 120을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뽀개면 120이 쪼개지지. 그럼 생각을 해봐. 120을 나누면 얘가 몇 도야? 60도야?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를 살리기 위해서. 알겠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왼쪽에 OAC, 오른쪽에 ABC 요 넓이를 각각 구하고자 할 건데 자 이제 보자. 야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나는 여기가 궁금한 거야. 여기는 120도가 나왔잖아 지금. 그 나는 여기가 궁금한 거야. 여기가 이게 궁금한 거야. 저쪽 동네가 궁금한 거지. 도대체 저쪽 동네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각도를. 자, 그래서 자, 봐봐. 제발 부석에 논리적으로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하다가 하나 얻어걸리는 거는 수학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한 거를 순서대로 하는 게 논리야.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첫 번째, 잘 봐봐. 내가 첫 번째. 내가 무슨 논리 따질 거냐, 첫 번째. 난 여기 각이 궁금하다니까? 이 각이 궁금하다고. 이거 얼마인지 알고 싶어. 이거 아니야. 얼마인지 알고 싶어. 이거 얼마지? 그냥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자, 봐봐. 세컨. 나는 이 세타를 바라보는데, 세타가 바라보는 면이 뭐예요? AC라고. 오, 근데 선생님. 아래 동네 120도가 바라보는 얘가 얘 변도 AC인데요? 그러네. 얘가 바라보는 변도 AC고 얘가 120도가 바라보는 면도 AC네. 그럼 얘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네. 그럼 선생님 뭔가요? 여기가 뭐지 반지름이? 모르지? 안 나왔잖아 지금 반지름 얼마라고 지금 안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어디? 6이 나왔어? 그럼 너무 쉽지. 6이래. 여기가 6이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4요소 되지 않아?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요고, 그 다음에 요고. 근데 질문할 거 아니야. 선생님, 4요소 중에 2개 모르잖아요. 모르지. 식은 쓸 수 있지.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공통이니까 걔 빠지면 하나로 줄어비 지수가. 그게 되셔야 돼, 그 생각이. 여기서 공통으로 생기는 거니까, 아,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럼 나 이렇게 가볼게, 선생님. 삼각형 얼마였어, 얘들아? 5 얼마죠? A, C에서 코사인 법칙 한대니까? 코사인 법칙을 딱 때릴 거야. 자, 해볼게. 자, 하시면. 자, 나는 지금 궁금한 게 AC잖아? 그러니까 AC를 해볼게. AC의 제곱은, 그죠? 36. 더하기 얼마? 36.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코사인 얼마? A죠. 괜찮죠? 코사인 A라고 하면 되구나.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가져가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상한 건 뭐야? 얘도 모르고 누구누구도 몰라. 얘도 몰라? 변수 두 개니까 구할 수는 없어. 됐죠? 그런데 밑에 동네도 뭐 할 수 있어? 120도가 뭐 하는 거? 바라보는 거. 120도가 바라보는 얘도 요거지, 그치? 오, 그렇구나. 선생님, 네 번째. 잘 봐. 선생님, 그러면요. 네 번째. 조 AC 삼각형 뭐죠, 여러분들? 좀 위에다 쓸게. 자, 선생님. 그러면 네 번째야. 선생님, 삼각형 A죠. A, B, C에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또 때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코사인 법칙을 해주세요. 알았다. 그럼 해보자, 이놈아. 선생님, AC의 제곱은 해볼게. 얼마야? 근데 질문이 있어요. 왜? 여기 A, B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럼 모르는데 합은 알지. 합은 알아. 그러니까 여기를 뽀개는 거야. 여기 X, 여기를 Y라고 넣는 거야. 그럼 일단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얼마? Y가 몇 루트 2? 8 루트 2가 되는 거지. 일단 시간을 빨리 써놓고 여기서 바로 때려버리자, 얘들아. 어떻게 되니? 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Y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X, Y. 괜찮죠? 또 얼마? 코사인 120도가 완성이 되겠지. 그럼 봐봐. 우리는 코사인 120도. 자, 돌아가보자. 코사인 120도, 얘들아. 어떻게 읽으셔야 돼? 각변환할 때 읽어. 각변환할 때 읽어. 120도야. 얘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라고, 맞지? 네. 그러면 120도에서 3분의 2파이에서의 x좌표지? 네. 저번에 내가 짝대기 되게 알려줬잖아. 네. A반에도 엄청 잘해. 걔도 하도 해가지고. 제일 x좌표 제일 짧은 거지. 서현아, 이거 안 되면 너 큰일이다. 민주 알았어? 안 되면 큰일이야. 연습해. 여기야. 내가 숫자 외우라 그랬지, 이거.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맨날 이거 바꾸는 시험 걸리면 안 돼. 지금 연습해라고 하면서 항상. 그러면 요 지점에서 X좌표라고, 그건 뭐야? X좌표 제일 짧은 거지? 맞아? 2분의 1이야.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면 바로 나오시는 거야? 바로 나오시는 거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x, 이거 약분 되겠죠, 뭐. 그리고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돼? 네. 자, 얼마 가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가 된다고. 아, 플러스. 마마 됐어요. 플러스 됐죠. 됐어? 자, 봐. 그럼 이제 됐어요? 자, 이것도 잠깐만, 선생님이. 요가 얘기를 하다 말았네, 내가. 안 했네, 깜빡하고. 자, 봐봐. 여기는 이게 무슨 사각형이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이? 얘는 무슨 사각형이 아니라고 그랬어. 원에 뭐 하는? 내접하는 내접 사각형이 아니야. 알았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봐봐. 이런 거야. 왜 좋냐면, 내가 만약에 막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어. 그렇지. 그러면 봐봐. 선생님,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볼게. 이런 식으로 다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세타야. 잘 봐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바라보는 변 두 개 더하면 180도지. 그치? 그럼 다시 봐. 그럼 다시 봐. 여기 요 각이 바라보는 원주각, 호의 길이가 여기부터 이만큼이라고. 맞죠? 요게 원주각이란 말이야. 요 호를 담당하는 원주각이라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각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정확히 몇 배가 되는 거냐면 두 배가 된다고. 괜찮지?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 2세타가 되는 거라고. 여기 각이. 얘 갔어 안 갔어? 다시 얘가 내접사각형이잖아. 자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출발을 했다고. 그럼 얘랑 얘 더한 건 180도야. 그럼 얘가 세타면 얘는 파이 빼기 세타겠지. 그럼 얘는 원주각이라고. 그럼 얘는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지. 얘가 바라보는 호랑 얘가 바라보는 호랑 똑같잖아. 그럼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라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배가 뭐야? 얘라고요. 얘 같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각과 요 각 두 개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 됐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실 거야? 보조선 하나 그릴 거야? 아무나 그렸어 이렇게. 여기서 점을 하나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요 보라색 사각형이 이젠 무슨 사각형 되는 거야? 얘가 서현이 뭐? 내접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새끼의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120도지. 봐봐. 여기 몇 도겠어? 여기 60도라고. 괜찮지? 그럼 60도는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야?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중심각이니까 12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120도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왜? 이거 설명 이해됐다며. 이거하고 더한 게 파이잖아. 얘하고 얘는 원주각, 중심각 차이잖아. 얘 두 배라고. 그럼 얘가 120도잖아. 그럼 얘랑 더해도 몇 도나? 180도. 그럼 얘 60도지. 이거 두 배가 이거잖아. 저기 중심각이. 이거 중심각이 왜? 이거 두 배가 이거 아니야? 아, 2파이. 아니야? 맞아요. 이게 됐어? 아, 누저 어려운 거 아닌데. 자, 됐죠? 그래서 세타 120도 구한 거예요. 뭐라고? 세타 120도. 그럼 여기서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이게 코사인 120도니까. 얼마라고? 코사인 120도.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자, 계산 들어가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될 것이고 이거 2 없어질 것이고.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36이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얼마? 108이 되겠지. 됐나? 오케이. 그럼 AC고 108이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뭐가 되겠어? 여기 AC제곱도 얼마 되겠어? 108이 되겠죠. 된 거야. 오능이 그런데요. 요거 못 푸는데요? 왜? XY 문자 두 개잖아요. 조기에서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갖다 끌어 써야 되겠죠? 요거다 집어넣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얘가 8 루트 2구요. 괜찮죠? 얘가 X 더하기 Y니까. 됐지? 요거 연립해서 푸는데 또 연립하는데 또 이제 또 삽질들 하지 마시고 요거 연립할 때 이상한 거 풀이하지 마시고요. 자, 서현이 어떻게 풀이할 거야 이거? 어? 얘기해봐 뭐 계속. 그렇죠. 다행이지. 이거를 Y는 8루트 2 빼기 X에서 그걸 대입해가지고 풀면 미치는 거야 그거는. 대략만 그러면 안 돼. 자, 곱셈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거의 변형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자, 갑시다. 자, X 더하기 얼마? Y에 얼마에서 얘들아? 제곱에서 얼마 빼주면? XY를 빼주면 여기 있는 108 나오는 거지. 그지? 괜찮죠? 그럼 요 값이 얼마야 우리? 8 루트 2인 거 알았으니까 요거 제곱하면 64 곱하기 2니까 128. 그렇죠? 128이고 맞바꾸니까 20이네. XY가 20이 나오네요. 됐죠?
XY 곱한 게 20이라고. 자, 이제 다 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XY 곱한 게 20이고 X하고 Y 더한 게 8루트인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각형 OABC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걸 다 했잖아. 보여주시면 되는데. 봐봐. 이거 XY 구하려고 애쓰면 지금 전체 흐름을 모르는 거다. 야, 이거 OAC 하면 이거 뭐야? 불러봐. 2분 얼마? 1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얼마? 얼마? 사인 120도죠. 괜찮죠? 자,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마찬가지로 얼마? 사인 120도죠. XY 따로따로 몰라도 XY 곱한 것만 알면 끝나는 거지. 얘가 얼마야? 20이니까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죠. 이해갔죠? XY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야. 788번 가보자. 자, 그림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 하나 띡 줬어요. 이렇게 띡 줬다고. 주고, 밑에 삼각형이 하나가 또 이렇게 띡 하고 생겼어. 이렇게. 오케이. 했지? 자, A, B, C, D야. 잘 봐. 여기 A고, 여기 B고, 위가 C지.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잘 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눈에 보이셔야 될 겁니다. 아직 안 읽었지만, 제일 먼저 보이셔야 될 건, 이게 먼저 보이셔야 돼. 내접 사각형이야. 제일 먼저 보이셔야 돼. 괜찮지? 두 번째 보이셔야 될 게 뭔 줄 알아? 두 번째 보여야 될 거? 자, 삼각형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잘 들어야 돼. 요 점, 요 점, 요 세 개의 점이 한 원위에 있지. 외접원. 요 점, 요 점, 요 점 봤을 때 요 삼각형에서도 얘가 세 점이 한 원위에 있지. 외접원이 똑같아. 알았어? 외접원이 같다. 외접원이 같다 얘기야. 어떻게? 내접원이 전부 동일하다고. 어떻게 봤을 때 얘들아? 세 군데 보는 거지. 첫 번째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 그대로 쓰면 되잖아. 사각형 뭐지 얘들아? A, B, C, D로 봤을 때 내접 사각형. 두 번째 삼각형 뭐? A, B, C 봤을 때. 또 삼각형 뭐? B, D, C 봤을 때. 이거 전부 다 외접원이 겹치지? 다 똑같은 원이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먼저 이게 보이셔야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각 중에 하나 줬네요. 요쪽 각 줬어. 자, 이거 얼마? 3분의 얼마? 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이왕이면 특수각을 줬네? 오케이, 땡큐. 그 다음 가볼게.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2루트 7짜리야. 이것도 바로 머릿속에 띵 하고 나와야 돼. 왜냐면, 외접을, 외접을 띡 주고, 얘들아, 봐봐. 반지름이, 얼마나 했어? 2루트 7이래. 그지? 외접원 나오고 반지름 줬다? 다시? 외접원 주고 반지름 줬다? 다시? 외접원 주고 반지름 줬다? 외접원 주고 반지름 줬다? 각 하나 한다. 외접원 주고 반지름 주고 각 하나 한다. 띵! 사인 법칙.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사인 법칙. 오케이? 사인 법칙 중에도 나 버전 두 개 있었지. 뭐죠? 사인분의 길이, 사인분의 길이 썰 때와 사인분의 길이는 이하 쓸 때랑 당연히 두 번째 거지. 그죠? 바로 쓰시는 거야. 띠링. 자, 사인 얼마 얘들아? 3분의 얼마 분해? 파이 분해. 그렇죠. 자, 여기도 요 삼각형에 대한 얘들아, 요 삼각형 ABC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잖아, 선생님이. 당연히 여기 뭐 들어가겠어? BC 길이가 나오겠고, 이 값은 몇 알? 이 알인데, 알 값이 2루트 얼마? 7이죠. 괜찮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민주야? BC 길이가 나오는 거겠지. 얼른 랭크 BC 길이 구하라는 거지, 그지? 괜찮아? 그럼 요걸 하나 곱하시면 되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곱하면 되지. 곱하시면 BC 나오는 거잖아. 괜찮죠? BC가 얼마야? BC 계산해. 2분의 루트 3이니까 2 약분 되고, 루트 3이니까. 2 루트 7, 21? 2 루트 21. 오케이, 됐어. 루트 21이 많이 나오네. 오케이, 2 루트 21.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보자. 사인 BCD가 나왔어. 어, 이번에 아예 각을 봐봐. 사인 BCD래요. 찾아, 빨리 BCD. 어디야? 여기네. 여기라고, 여기. 여기라고. 요거 대한 값이 넌 구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7분의 2루트 7이야. 오, 알았어. 알았어. 자, 얘가 7분의 2루트 7인데, 오, 얘 갖고 나 뭐 하지? 라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삼각형에서 반지름 또 알고, 왜 접어 똑같으니까. 각 사인 알고, 그러면 이거 또 한번 또 쓰는 거지. 그래서 또 시작하는 거야. 사인 법칙 의거해서. 자, 사인, 여러분들 얼마? BCD. 요거, 각 BCD죠? 이거 분의 바라보는 길이 선분 뭐죠? BD가 되겠죠. 얘가 마찬가지 2 곱하기 얼마? 2루트 7 되겠죠. 괜찮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여러분 또 곱하시면 되죠. 얘랑 얘랑 곱하시면, 띠딩, 곱하시면 뭐 BD가 나오겠죠. 야, 이번에 또 BD 구할 수 있네. Thank you very much. BD는. 자, 7분의 2 루트 7 곱하기 4 루트 7인가요? 어? 뭐가 8이야? 너 4 루트 7 아니야? 어? 어디가 8이야? 아니, 계단 아주 무리 빨로. 자, 봐봐. 얼마? 이거 7,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8. 나 무슨 소린가 했네. 자, 됐죠? 그래서 BD가 8이에요. 자, 다음 거야, 이제. 그럼 숫자 다 쓰시는 거야. 다, 그림에다 다 옮겨놓으세요. BC 길이 2루트 21. 구한 건 다 옮겨놔. 여기 BD 길이가 얼마? 8. 그리고 AND, 우리 여기도 알고 있어. 여기 별표 치대도 사인 값을 알고 있는 거야. 다 했네? 자, 이제 문제 뭡니까, 여러분들? BD, CD 더한 거 물어봤어요. BD, CD. BD, CD.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세 번째야. 우리 BD를 구해야 되거든? BD 어떻게 구해? 또 우리 CD도 구해야 돼. CD 어떻게 구해? 얘들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각 아니? 각 알잖아. 나왔잖아, 이거. 뭐야? 여기만 모르지. CD, 그치? 요기 선생님이 A라고 할게. 그러면 4 요소 중에 얘만 모르지. 어, 코사인 법칙이야. CD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시는 거야. 알았지?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라. 오케이. 알았어. 끝난 거고. 선생님, BD는요? BD 방금 우리 구한 거 아닌가요? 이 값이 얼마나 나와서 우리 좀 전에? 8 나왔죠. 그럼 해보자. 자, CD에 CD 낀 거 호스텔 법칙 해야 되니까 이거 바로, 이거는 바로 단독으로 못 구하지, 그지? 네.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자, 88에 64. 64가 바라보는 걸 따지는 거야. 자, 2루트 21의 제곱이니까 21 곱하기 4니까 얼마니? 84인가요? 84. 자, 더하기. 자, CD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두 배에. 괜찮죠? 2 루트 21이고 곱하기 얼마? A고 곱하기 얼마? 얘들아, 사인이 이거면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사인이 이거야. 그럼 얘가 7이지. 맞잖아. 얘가 2 루트 7이지, 그치? 여기 구할 수 있죠. 이거 제곱하면 49지. 제곱하면 얼마야? 28이지. 뭐야? 49에서 28 빼면 얼마? 21인가? 루트 20. 됐네?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 각도는 얼마? 7분의 얼마? 루트 21이 되는 거죠. 됐죠? 계산하시면 되죠. 자, 해봅시다. 요거 일단, 야, 요거 일단 21, 21 곱하면 21 되고 7 약분돼서 3 생겨버리지, 맞지? 그럼 2, 2, 3A니까 12A야. 그러면 2차 방정식 A의 제곱 마이너스 12A가 되고 숫자 넘어가서 얼마? 플러스 20이 되지. 됐죠? 그 인수분해 되나요? 10하고 2. 괜찮지? 그럼 A는 하나가 2도 나올 수 있고 얘가 10도 나올 수 있는, 어? 선택해야 돼. 자, 둘 다 가능한가요? 얘는 안 되죠.
얘가 10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얘 10 못 나와요. 얘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값은 2야. 그 A가 2니까 우리가 원하는 CD 값은 얼마? 2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더하랬지? 정답은 얼마? 10.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번 답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네. 자, 평가한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평가한 문제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평가는 외워. 문제 외우라고. 무조건 평가 나왔다. 기출이다. 뭐 내가 주는 문제집이나 뭐 숙제나 나왔다. 무조건 그림 외워. 무조건 외워. 알았지? 오케이. 자, 볼게요. 783번. 자. 자. 좀 그림으로는 무지 간단해 보여. 그림상으로는 무지 간단해 보인다고. 오, 그러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여기 하나 있고, 띡 주고, 띡 주고. 중요한 건 BC는 지름 아니지? 응, 지름 아니야. 지름 아니야. 자, 됐고, 각도 3분의 파이. 오, 특수각이네. 뭔가 일단, 산수가 편할 느낌적인 느낌. 오케이, 됐고요. 자, 갑니다. 힌트. AB 대 AC. 일단 힌트야. 힌트를 읽자고. A, B 대. A, C가. 3대 1이래. 길이비를 3대 1로 줬어. 오케이.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니? 7이죠. 반지름 줬어.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얘지. 그지? 근데 반지름을 줬어. 그런데 갑자기 각이 하나 띵 나왔어. 사인 법칙의 두 번째. 그렇지. 그게 바로바로 나오시라고. 그리고 얼른 요거 알았으면, 요거 때문에 알았으면 얘들아 바로 사인 법칙 두 번째 버전 쓰시는 거야. 어떻게 불러봐. 자, 사인 얼마? 3분의 파이 분의. 괜찮죠? 쓰시고 뭐라고 쓰시면 돼? BC지. 그렇지.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몇 알? 2R이니까 27에 14. 계시면 되겠지, 그지? 뭐, 걔네 남는 거야. 이거 얼마야, 이거? 2분의 루트 3이잖아. 이 약분되니까. 루트 3 곱하기 7. BC 얼마? 7 루트 3이 되는 거지. 오케이. 끝났죠. 얼른 구한 값은 데이터는 그림에 녹아 내리게 써줘라. 얘가 7 루트 쌤 3이에요. 된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BC 길이를 알았는데, 선생님, 이거 뭐죠?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뭐죠? 길이를 안 주고 뭘 줬어? B를 줬어? B를 절대적인 정량으로 바꾸는 거? B의 상수 K 곱하면 되지? 여기 3K. 여기 K 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몇 요소가 생겼어? 4요소가 나왔지. 바로 코사인 때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괜찮죠? 자, 가시면 얼마, 여러분들, 바라보는 각이 얼마야? 바라보는 면이 7루트 3이죠? 저거 제곱시키면 49 곱하기 3이지, 맞지? 계산하지 마. 49 곱하기 3. 이렇게 써, 그냥 대충 써. 자, 해놓고. 자, 가보자. 3K 제곱이잖아. 9K 제곱. 괜찮지? 맞아. K 얼마? 제곱. 마이너스 2배에 3KK니까 3K 제곱이지, 맞지? 됐고,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된 거야? 그럼 무슨 방정식이야?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선생님 1차가 없어요. 1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쉬워. 계산해 볼게. 이거 10이지. 약분되고. 10K제곱, 3K제곱, 7K제곱. 그대로 곱하지 말랬던 거야. 약분되니까. 이해 갔어? 쓰듯이 뭐 계산하지 말라고? 그럼 얼마 이거? 21이지. 그지? K의 얼마? 제곱이죠. 괜찮은 거 맞아? 오케이? K제곱이 20이야. 구하려고 하지만 일단 K는 루트 21이지만 K제곱이 21이야, 일단. 자,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거네요? 답이네요. 끝. 대충. 얼마나 간단해. 괜찮지? 내신에 나와도 쉬운 문제라고. 내신에 나와도 쉬운 문제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뭐 나왔을 때? 반지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이 하나 나오면 봐라. 뭐 하나 구해. 별 하나 구하는 거야. 반지름 나오고 외접원에. 외접원일 때. 그 다음에 각이 하나 나왔어. 그 삼각형에. 그럼 바로 별 하나 구하는 거야. 바로 별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야.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든지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나 중요한 성질이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